아, 오랜만에 라방 켜는 것 같은데. 야, 오랜만이다, 진짜. 오늘 스케줄 하러 왔는데,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어디냐고,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아. 무슨 스케줄이냐고요? 그거는 다음 주면 알게 돼요. 다음 주면 알게 돼요. 네, 아 눈이 더 커졌다고요? 살 빠졌어. 눈더 커지면 안 되는데? 더 커지면 안 돼요. 호탕하시다 웃음소리 사장님이신가요? 맞아요. 대표님 웃음소리 그리웠어요. 아우, 그래요. 요새 촬영하고 드라마 촬영을 아주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진짜 역대급 캐릭터. 세상에 이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나. 그런 느낌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역대급 어떤 면으로? 어떤 면으로 역대급이냐? 아무튼 좀 보면 알아요. 눈이 이뻐졌네. 아,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서 이렇게 라방을 켰습니다. 네. 니트 입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가지고 오늘 처음 입었어요. 핸드폰 나랑 똑같아. 아, 이거! 이거! 매니저 거예요. 일본어로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久しぶりで日本語で、 ちょっと ローディング 時間 必要です。 すいません。僕はよく、 元気で、 ドラマ撮影で、 忙しい時間を、 すご、 してます。 일본어 아직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생일에 시간 비워두라고요? 비워둬? 일단 비워놔봐. 진짜 비워둔다? 2월 11일? 일단 좀, 해봐요. 찬성이 보고 싶으니까 팬미팅에 네 해볼게요. 찬성이 노래하는 거 보고 싶다. 단체콘 저랑. 아, 저도 하고 싶어요. 야, 공연을 너무 보고 싶으신가 보다. 나도 하고 싶은데 진짜. 얼굴은 더 작아지고 어깨는 더더더 태평양. 아, 이 옷이 넓어 보이는 옷이에요. 오빠가 점점 잘생겨지고 어려지고 있어요. 너의 스웨터가 얼마나 귀여운데 네가 더 귀여워. 네? 번역기인가? 아, 잘 먹고 다니냐고요? 저 되게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운동해요. 죄책감에. 난 사무실에서 대놓고 들어, 대놓고 들어. 아, 이 라방을 사무실에서 대놓고 들으신다고요? 사장님! 여기! 이호찬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점점 더 재밌어질 거예요. 지금
큰거 하나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지금. 이효찬은 왜 요리를 맨날 힘으로 하나요? 오, 힘이라도 있어야지. 저 원래 그 힘으로 좀 해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효찬 하는 날은 하루 한 끼? 어, 아니죠. 그거만 먹죠. 이효찬 하는 날은 그날 그걸로 먹죠. 네. 네, 아이고. 오늘 TMI? 오늘 TMI. 그 천국의 계단을 한 25분을 탔거든요. 정말 진짜 와, 문 두드렸어요. 계세요. 너무 힘들었어. 네, 식당 같아. 아, 여기 냉면집 식당 같다고요. 사무실이에요. 믿을 수 없겠지만. 아, 칡냉면집 같대요. 칡냉면, 냉면집에 뭐가 있나? 컵마저 냉숙한. 컵마저 냉면 가게 거든. 아, 이 스탠컵. 아, 웃겨. 야, 진짜. 아, 컵마저 이렇게 보일 줄은 몰랐네. 아,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가지 마. 근데 이래놓고, 진짜 안 가서. 왜 안 갔어? 아, 황찬성이 가지 말라 그랬어. 감당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아, 오늘 찬성이 스타일리스트 칭찬해. 옷 너무 이쁘다. 찬성이한테 잘 어울려. 아, 감사합니다. 칭찬해. 칭찬해. 아이폰 프로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같은 프로일 거예요. 네. 아니, 뭐 그렇게 작아 보이나? 그렇게 작아 보여? 봐봐. 아, 많이 작아 보이네. 아, 많이 작아 보이구나. 아. 오은환 스토리 없으니까 허전함. 아, 허전해요? 오은환 스토리 올려줘, 계속?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오빠, 제발 다이어트 그만하고 좀 먹어요. 잘 먹어요, 좀. 식단 안 해요, 요즘. 진심 코 촉촉한 강아지 같아. 기름 때문에 그런가요? 퇴사가 너무 고민이에요. 아, 사실서 두 장이나 뽑아놨는데, 짐 정리하는데 굿즈가 계속 나와. 아, 회사 사무실 짐 정리를 하는데 굿즈가 계속 나온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사직서 왜 두 장을 뽑아요? 그 사장님 거 하나 내 거 하나? 아니 뭐지? 한 장도 몰라가지고. 사장님이 찢어버릴 때 또 내려고 두 장. 아, 사직서가 두 장인 이유가 그거였구나. 아, 난 또 사장님 하나 내 거 하나 뭐 읽은 줄 알았더니 사장님 찢어버릴 때 곧바로 하나 더 꺼내려고. 아, 와, 그거 진짜 대박이네. 지금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사실 어디라고 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비행기를 좀 타고 싶어요. 요즘도 바나나 49개 가능해요? 아, 요즘엔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이라 그런 거지. 성대 열어줘요.
아, 오빠 학생 같아. 오, 대학원생? 아, 수능 끝났구나.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푹 쉬세요. 좀 많이 놀고. 아, 공연 마지막에 항상 티셔츠 벗어서 던져주는 황찬. 추우니까 여름에 공연하지. 노래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언제 무대에서 볼 계획인가요? 아, 기다려봐요. 팬미팅에서도 마지막에 티셔츠 벗어서 던져주나? 어? 할까요? 네. 하래요. 네. 벗는 걸. 황찬성 배우 버블 해줘. 오늘 뭘 먹을 거냐면 쪽갈비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누나인데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누나. 아예 오빠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세요. 오. 농민봉기 머리하고 컴백해줘. 진짜 그리워요. 근데 그때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14살. 아니, 농민봉기를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리운 거야? 아니, 난 이제 머리 그렇게 안 기를 거예요. 나무위키 좀 읽어보세요. 왕웃김. 오. 나무위키? 한번 검색했습니다. 좋아요. 자, 나무위키 왔습니다. 나무위키, 회사 에어줄라이, 그리고 2PM. 신체 184, 75kg.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데뷔 2006년 MBC 시트콤 거침없이 앓기 5,856일. 16주년 배우, 와. 2008년 9월 4일, 2PM, Hottest Time of the Day, 5188회, 14주년 가수. 어질어질하다. 자, 2PM에서 서브보컬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데뷔 초에는 보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죠. 활동하면서 노래 및 라이브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다. 2010년 소화기관이 뒤집히면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입원실에서도 계속 노래 연습을 해서 다른 입원실에서 항의가 들어왔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랬나? 설마. 설마. 11년 동안 뭐 콘서트 갔을 때 기억 다 휘발되고 그냥 황찬성 존잘만 뇌리에 남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고야. 댄스. 퍼포먼스 명가 JYP가 작정하고 만든 그룹 2PM의 멤버답게 춤 실력은 역시 보장한다. 2PM 무대에서 보면 남자답고 절도 있는 춤 스타일인데 의외로 현대무용이나 댄스 스포츠 등 클래식 장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아하, 뭐 이렇게 다 있구나. 아, SBS 슈퍼스타 서바이벌에 지원했던 찬성이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잘생겨서 JYP 캐스팅 담당 측에서 찬성이가 회사에 스스로 와준 게 고맙다 했으며 뭐라도 시켜보겠다며 데려간 거였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나무위키. 기타. 지금 연차가 쌓이면서 2PM 모든 멤버들의 인기가 비등한 수준이고, 특히 찬성은 팀 내에서 니쿤 다음으로 중화권에 많이 활동했는데, 대륙의 화력이 보태지면서 중화권 인기도 많이 올라갔다. 아, 언제 업데이트가 된 거지, 이거? 업데이트가, 아, 뭐야? 2023년 DNA 보라 대보라, 이게 있네? 쇼윈도 여왕의 집 있으면은, 이게 지금,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계속한 건데, 이야, 대박이다. 아, 여담. 시크한 외모와는 다르게 학창시절에는 축구를 하고 들어오면 교실에서 뜨개질을 했다고 한다. 마음이 제일 여리고 눈물도 많다고 한다. 또한 팀에서 막내, 집안에서도 막내라 그런지 애교가 많은 성격이다. 아. 출장 시부야 나와줘요. 어우, 네, 저도 나가고 싶어요. 구르면친 그리워요. 어우, 그래요. 이호찬 라방으로 해달라고? 아. 한 3시간 볼 자신 있으시면. 그럼 뭐 어떻게 해볼게요. 하이키 자기소개 한 번만 다시 해줄 수 없는 건가요? 네. 없어요. 대사 까먹었어요. 나는 누나가 좋다. 근데 누나라고 부르는 게 좋다고요? 네. 나도 누나야. 누나, 나 이제 갈게. 이제 끝날 때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랄까. 다음에 또 할게요. 네. 운동 라방이래. 운동 저기 뭐냐 그 스토리 그거는 올려볼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 빠이빠이 안녕.